자유를 타고 30분을 달리면 닿는 장어 요리집. 한 판에 10만 원짜리 장어구이, 쏘가리 매운탕에 술까지 먹다 보면 식대는 수십만 원에 이릅니다. 업무 추진비 법카 한도를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 추진비가 한도가 있어서 모자란다니까요. 이럴 때 검사들은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면 직원들 간담회 할 때 무슨 돈을 써야 돼요? 내 개인 돈을 써요? 상상을 뛰어넘는 검사들의 법카 돌려쓰기 실태를 고발합니다. 지난해 2월 6일 검찰 인사가 나고 다음 날인 2월 7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은 새로운 검사들과 저녁 회식을 가집니다. 회식 장소는 고양지청에서 약 40km 떨어진 경기도 파주시의 장어 요리집. 유명 정치인들의 사진이 빼곡히 걸려 있고 대짜 장어구이가 10만 원에 팔립니다. 고양지청장과 검사들은 이곳에서 국민 세금으로 얼마나 먹었을까? 검찰 예산 검증 공동 취재단이 고양지청으로부터 받은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지난해 2월 7일 전입 검사들과 간담회를 한다는 명목으로 45만 2천 원을 지출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고양지청장은 45만 2천 원짜리 카드 영수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카드 번호와 결제 시간을 모두 가렸고 뭘 먹었는지 상세 내역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어찌된 일인지 재발행한 영수증을 업무 추진비 지출 증빙 자료로 남겼습니다. 고양지청은 왜 재발행된 영수증을 붙였을까? 그 꼼수가 곧 밝혀집니다. 공동 취재단이 입수한 지난 2월 7일 재발행되기 전에 카드 영수증 원본입니다. 전체 사용 내역이 나와 있는 하나의 영수증과 다시 세부적으로 나뉜 두 개의 카드 영수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총 회식비는 업무 추진비 금액대로 45만 2천 원이 아니라 두 배에 가까운 85만 2천 원이었습니다. 이 영수증에는 검사들이 실제로 얼마치를 먹었는지 정확히 확인됩니다. 장어 특대 10만 원짜리 4개에 40만 원, 쏘가리 매운탕 10만 원짜리 3개에 30만 원, 여기에 장어 특 한 마리를 추가하고 소주와 맥주 13병을 먹었습니다. 이날 회식비는 45만 2천 원과 나머지 40만 원으로 나눠져 결제됐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업무 추진비 50만 원 이상 시 참석자 명단을 남기지 않으려는 이른바 카드 쪼개기 꼼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선 고양지청장은 쪼개기한 금액 중 45만 2천 원은 업무 추진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0만 원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이 40만 원 영수증은 업무 추진비 내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개인 사비로 냈을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40만 원 역시 사비가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썼습니다. 그것도 수사 업무에만 쓰도록 돼 있는 특정 업무 경비에서 나갔습니다. 지난해 2월 고양지청이 작성한 검찰 수사활동 지원 경비 지출 기록 봅니다. 이 기록부 38번 23년 2월 7일 40만 원 지출이 확인됩니다. 집행 용도에는 검찰 송치 후에 붙이는 형제 번호와 함께 수사활동 지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뒷페이지를 넘기면 먹칠로 가려진 40만 원짜리 영수증이 나옵니다. 이 영수증과 뉴스타파가 확보한 40만 원짜리 영수증과 대조했습니다. 식당 테이블 번호가 같고 심지어 승인 번호 46513754 8자리도 똑같았습니다.
파주 장어집에서 고양지청 검사들이 먹고 마신 회식 비용의 일부를 특정 업무 경비 지출로 둔갑시킨 겁니다. 결국 고양지청장은 파주 장어집에서 전입 검사들과 모두 85만 2천 원의 술과 밥을 먹은 뒤 45만 2천 원은 자신의 업무 추진비 법카로 처리하고 나머지 40만 원은 특정 업무 경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수사 업무에만 쓰도록 되어있는 특정 업무 경비가 술과 밥값으로 쓰인 이른바 검사들의 법화 돌려쓰기 실태가 처음으로 확인된 겁니다. 특정 업무 경비는 검찰을 포함해 경찰, 국정원 등 수사와 조사 업무를 하는 정부기관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특수활동비와 마찬가지로 수사와 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들어가는 실경비에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업무 경비는 수사 용도 외에 다른 예산으로 쓰지 못하게 엄격히 제한됩니다. 기획재정부가 2023년 발표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특정 업무 경비는 편성된 경비 목적에 맞도록 투명하게 사용해야 하며 업무 추진비나 추기금, 조의금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지청은 검사들의 회식비를 수사지원 활동에 쓰인 경비인 것처럼 증빙 자료를 허위로 꾸민 것 아니냐는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이 제기됩니다. 수사활동에 실제로 사용하는 경비로 되어 있고 업무 추진비로는 써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썼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일종의 용도 예산의 용도를 벗어난 것이고 일종의 그 위임된 그 공무원들에게 위임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에 손해를 끼친 거니까 써서는 안 되는 곳에서 쓴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업무상 배임이 성립되고 그리고 그거를 마치 이제 업무 추진비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그 공시를 했다면 공고를 했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특정 업무 경비를 회식비로 유용한 고양지청장은 장동철 현 서울고검 형사부장입니다. 그는 지난 2020년 뉴스타파가 보도한 재수와 검사에서 죄수들의 편의를 봐주며 수사 실적을 쌓았다는 의혹을 샀던 인물입니다. 도움을 주는 검사가 있어서 가끔씩 전화를 하곤 했는데 이 검사는 연수원 30기 장동철 검사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대검 감찰 1과장으로 감찰 업무를 맡았습니다. 뉴스타파는 장동철 서울고검 형사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장동철 형사부장은 전입 검사들과 함께 밥과 술을 먹은 것도 수사활동 지원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대해 구체적인 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전출검사들, 전입검사들, 검사들이 그동안 수사할 때 많이 고생을 했으면 그 수사 지원이나 경력으로 쓸 수 있는 거고 뭐 전입검사 왔을 때 당연히 더 쓸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수사 근데 지원 활동이 맞냐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수사 지원 활동을 그 뉴스파트 쪽에서는 꼭 뭐 현장에 나가서 나가는 거 수사하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데 수사하는 수사 검사나 수사하는 수사 수사관들을 격려하고 그 하는 것도 다 수사 지원이라는 거죠. 또 업무 추진비 카드와 특정 업무 경비 카드를 돌려 쓰는 것은 검찰 예산의 분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45만 2천 원은 업무 추진비로 쓰고 40만 원 특정 업무 경비로 그게 분할이 되나요? 그 자리에서? 분배가 되죠. 되죠. 예. 네.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거는 총무과나 예산하는 담당 쪽에서 네.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번 예산상 얼마 정도는 이 예산을 쓰고 얼마 정도는 이 예산을 쓰면 예산 항목 분배가 맞다. 그럼 그 총무과 예산 담당하는 분한테 그 얘기를 듣고 기관장은 그냥 사실은 그 말을 믿고 이제 결제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업무 추진비 법화가 모자라면 특정 업무 경비를 돌려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간담회 할 때 무슨 돈으로 써야 돼요? 내 개인 돈으로 써요? 업무 추진비 쓰면 되죠. 업무 추진비가 뭐 그 한도가 있어서 모자란다니까요. 한도가 모자라요.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수사 지원비도 수사 지원비도 수사하는 수사관들한테 격려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법화 돌려쓰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여럿 확인됩니다.
지난해 2월 2일에도 전출검사 간담회로 고양시 또 다른 장어집에서 검사들이 모여 회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장어집에서 고양지청은 버카를 두 번 결제했습니다. 이 중 40만 원짜리 영수증은 고양지청장의 업무 추진비로 나갔고 나머지 38만 9천 원짜리 영수증은 특정 업무 경비로 지출됐습니다. 또 지난해 3월 3일 고양지청장은 일산의 한 중식당에서 민원실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업무 추진비 22만 3천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중식당에서 수사정보 활동 교류라는 명목으로 특정 업무 경비 12만 3천 원이 나갔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17일에는 경기도 일산에 있는 양갈비집에서 형사부 검사들과 고양지청장 업무 추진비 41만 9천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식당에서 특정 업무 경비 30만 원이 지출됐는데 집행 명목은 사건 정보 교류와 수사 활동 지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그걸로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업무 추진비랑은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걸로 따지면 그냥 쓸 수 있는 돈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쓴다라고 보이거든요. 세 건 모두 앞선 파주 장어집 사례처럼 검사나 검찰 직원들이 먹고 마신 회식비를 수사 업무에만 쓰도록 돼 있는 특정 업무 경비로 처리한 것 아니냐는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이 제기됩니다. 다만 고양지청이 카드 영수증에 있는 결제 시간을 모두 지운 탓에 같은 시간에 결제가 이루어졌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뉴스타파는 고양지청에 질의서를 보내 업무 추진비와 특정 업무 경비 돌려쓰기가 예산 부정 사용에 해당하는지 의심 사례로 드러난 영수증을 모두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지청은 현재까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 있게 쓰여져야 됩니다.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혈세의 성역이 바로 검찰은 아닌지 대통령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때입니다. 뉴스타파 강민수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